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6페이지, 그지? 46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인데, 법률행위 종류에 그 채권, 물권, 준물권 행위, 그지? 무슨 권? 채권, 물권, 준물권 행위. 그래서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인데,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두 번째,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대로, 그지? 그 다음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건너뛰고, 세 번째 법률행위 뭐? 종류. 무슨 류? 종류, 그지? 그럼 종류는 이제 막 엄청나게 많다. 와, 기준을 세우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막 해갖고 뭐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 법률행위를 아까 요 의사표시라는 걸 가지고 나누면 무슨 뭐 무슨 행위? 한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약? 계약. 여러 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그지?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효과 발생. 무슨 발생? 효과 발생. 효과 발생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나누면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여러분 요 지금 1번부터 40번까지 학개론, 41번부터 80번이 민법이거든. 41번 문제에 나온다 요거. 몇번 문제에 나온다? 41번. 뭐칠 때? 모의고사 칠 때. 41번 할때 법률행위 종류 잘 내거든. 그럼 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주로 그렇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인데 여러분 채권행위는 계약을 채권이라고 한다. 예? 무슨 약? 계약. 여러분 계약하면 저번주에 뭐라 했노? 계약하면 뭐라 했노? 약정. 무슨 정? 약정. 약정하고 나서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럼 요 채권행위는, 그래서 여러분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무슨 약? 계약.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14개. 근데 요 계약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뭐 한다? 남기는 걸 채권행위다. 이론상 설명할 때 대학교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행위는 무슨 약을 가리키고 계약인데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그다음 물건은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럼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했다, 동산은 인도했다. 그다음 뭐할게 없다? 이행할 게 없다. 그래서 요거는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뭐 하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잘 된다.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가 아니면서 물권이 아니면서 물권 이외에 무슨 문제 남기지 않는가?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가? 그럼 결국 물권이 아니면 뭐 채권이지 뭐지? 무슨 권? 채권. 그럼 요거는 어떤 게 있냐?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채권양도, 무채상권의 양도, 그 다음에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요세 개는 기억해야 된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준물권에. 그럼 여러분 채권양도 한번 보자. 채권양도 뭐지?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지, 그지? 채무자잖아, 그지? 돈 받을 거 있잖아, 그지? 갑이 을에게 얼마 받을 거 있노? 1억. 근데 갑이 친구 병에게, 야, 내 을한테 1억 받을 거 있는데,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란 말 쓰노? 채권 양도, 그렇지. 갑이 누가에게? 병에게, 야, 내 을한테 1억 받을 거 있는데,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지? 채권 양도인데, 그럼 요 갑을 뭐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뭐라 그러노? 양수인. 무조건 이전 받았다, 양수인.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무슨 K? 오케이. 무슨 K?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양수인이 가서 채무자한테 뭐 가서 받건 안 받건 누가 알아서 하고 양수인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 되노? 오케이. 일단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행할 게 없지. 그 다음 누가 알아서 하고 채무자가 양수인이 자기가 가서 받고 안 받고 누가 알아서? 양수인이 알아서 하는데 근데 양수인이 그럼 가가지고 채무자한테 가서 야 너 갑한테 1억 너 갚을 거 있잖아. 나 그 갑으로부터 뭐 채권 양도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갚아 라고 누가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하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되노? 나는 갑한테 내 돈 빌렸지 너한테 안 빌렸기 때문에 너한테 못 주겠어. 그러면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대항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대항 요건이란다. 이게 대항 요건은 요 양도인이 야 너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 병에게 갚아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뭐를 받으면 승낙 받으면은 양수인이 돈 갚아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찍소리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만 있으면 되고 OK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은 무슨 요건일 뿐이지 대항 요건일 뿐이지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만 하면 되노? OK 하면 되지.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장권 양도, 채권 양도. 자, 근데 그럼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요 채권 행위를 여러분 11월 12월은 뭐가 중요하대노? 용어. 용어 얘기. 요 채권 행위는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그때 뭐 붙어야 되고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요 채권 행위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부담행위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채권행위하고 같은 말, 무슨 부담행위? 의무. 무슨 문제 남기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행위인 것, 이렇게도 잘 나오지만, 의무 부담행위인 것 하면 뭐 찾아야지? 빨리, 계약. 몇 개? 14개. 그지? 그 다음에, 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공통점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또,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채권행위는 무슨 부담행위라고 했다? 의무부담행위. 왜?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의무부담행위, 채권하면 무슨 약? 계약. 그지? 하고, 그 다음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채권행위, 계약, 몇 개? 14개.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그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낸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와 함께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맞출 수 있다. 다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맞습니까?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그다음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또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하면은 용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무슨요? 유효. 핵심 단어가 어느 게 핵심 단어고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유효다. 시험 문제 잘 낸다, 이게. 무권리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느 게 포인트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이게 포인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여기서 나온 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핵심 단어 찾아. 핵심 단어 찾아라. 저번에 좀 말 시, 하면 시가 핵심 단어지, 그지? 그럼 여기도 핵심 단어, 매매가 핵심이다. 아까 뒤에 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뭐가 핵심이다? 매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지? 약정. 내 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현존하지 않아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 특히, 여러분, 아파트 분양 계약은 아파트 매매 계약이잖아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할 때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만들어서 입주하게끔 해주면 되지. 근데, 이행기에 만들어서 입주 못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그 다음에 내게 아니라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아니라도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거라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내가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행기에 만약에 취득 못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케이. 잘난다 이거. 매매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안 된대 되게. 매매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면 이제 개판대뿐다. 매매는 매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약 빨리 계약, 약정 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치?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뭐,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하면은, 요거는 유효, 무효? 무효. 여러분, 갑건데 누가, 갑건데 누가, 을이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병에게 등기해줬다. 물권행위 하면 등기. 갑건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해가 병에게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내고, 그런 거 가지고 잘 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래,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47페이지에, 47페이지에 뭐, 있죠?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요거는, 여러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출제는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또 출연행위는, 여러분 항상, 더하기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빼기. 그러면 한쪽은 더하기가 있다, 한쪽은 뭐가 있어야 된다? 빼기. 한쪽이 증가했다, 한쪽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감소. 한쪽이 감소가 있으면 한쪽은 뭐가 있어야? 증가. 이게 출연행위고. 됐습니까?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한쪽은 증가가 있어도 다른 쪽이 변동이 없거나 한쪽이 감소가 있어도 변동이 없고 이런 걸 뭐 비출연. 그치? 그러면 여러분 좋다. 매매는 출연입니까? 비출연입니까? 출연이지. 매도인은 뭐? 감소. 매수인은 뭐? 증가.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좋다. 또, 매매는 유상, 무상 하면 어디에 속하노? 유상. 정연은? 공짜로 주는 걸 정연. 정연은 유상, 무상. 무상이지. 그지? 다시, 매매는? 유상, 무상 하면 뭐? 유상. 정연은 유상 무상 하면 뭐 무상인데 그거 가지고 잘 된다. 자 매매는 출연 비출연 출연. 자 정연은 출연 비출연 쭉사발 나는 거지 출연. 매매는 유상 무상 하면 반대지만 아 정연. 그러면 매매는 유상이면서 출연, 정연은 무상이면서 출연이지. 왜? 정연은 정여자는 감소. 수정자는 뭐 증가하니까 됐습니까? 요거 매매 정여 다 된다. 매매 정여 전부 다 뭐다 출연. 그지? 되겠습니까? 그거 조심한다. 되겠습니까? 근데 비출연은 포기 포기 이런 거지.
그 밑에 비출연은 맨 밑에 갑니다. 무슨 출연? 비출연은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의 수여 행위. 이런 거. 그 두 개 기억한다. 그래서 가끔씩 정여를 가지고 잘 나온다. 정여를 가지고 항상 정여는 유상 무상 하면 뭐 무상이지만 출연 비출연 정여. 출연 비출연. 출연. 출연이다. 그거 조심한다. 그것만 조심. 근데 비출연은 정감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지? 한쪽은 증가하는데 상대방 변동이 없거나, 한쪽인 감소해도 한쪽인 변동이 없는 것. 대표적으로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 수여 행위, 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 그 4번까지 한다, 4번까지. 뭐, 요식 행위와 불요식. 무슨 식? 요식 행위와 무슨 요식? 불요식. 이런 방식인데 방식 무슨 식? 방식.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원칙이겠노? 우리 법에서는 어느 게 더 많겠노? 불요식이 대부분이 대부분은 불요식이다. 대부분은 여러분 매매 계약서는 꼭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매매계약서, 문방구에 파는 매매계약서 쓸 필요 없고 노트 찢어가지고 매매계약서 이렇게 해갖고 해도 관계없다. 지금 됐습니까? 네. 전부 다 무슨 요식? 불요식. 그럼 시험은 뭐가 시험 문제 나오겠네? 요식. 그럼 요식은 어떤 게 있냐? 굳이 뭐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11월, 12월은 용어와 시스템. 근데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자, 11월, 12월은 뭘 공부한다 했노? 용어와 시스템. 시험은 뭘 시험이 나오노? 쟁점. 무슨 점? 쟁점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무슨 점? 쟁점. 그치? 그러면 용어와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면 쟁점이 보이는 거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요 출연, 비출연 할 때 용어는 뭘 가지고 낸다? 정여. 정여는 뭐? 출연, 비출연. 출연. 왜? 더하기 빼기가 발생하면 뭐? 출연. 더하기 빼기가 발생 안 하면 뭐? 비출연. 그치. 요거. 요게 이제 쟁점이잖아. 그치? 그럼 요식, 여기는 요식행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만약 한다면은, 요식행위는 어떤 게 있노? 아까 법인 설립행위. 단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가 돼야 된다?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뭐가 있어야 되노? 등기.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노? 혼인, 이혼 이런 거는 뭐가 있어야 되노? 신고가 있어야지. 그지? 따따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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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단 따따단 바바바바 하잖아요. 그지? 예? 예. 키 작고 못생겨도 막 줄에도 서보고 이랬습니다. 제가 진짜 응, 예. 뭐, 안 어울리죠, 그지? 혼인, 이혼, 이건 뭐가 있어야 되고? 신고, 그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혼인, 이혼, 뭐가 있어야 되고? 신고. 그 다음에 유언. 여러분, 유언은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는 딱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다섯 가지 방식에 맞아야 효력이 발생돼. 몇 가지 방식에 맞아야? 다섯 가지. 민법 딱 정하고 있다, 요는. 요거 하고, 이제 우리 하는 게 요, 수평이. 요거 중요하다. 무슨 수평이? 수평이. 그지? 수평이는 요건 요식행이면서, 무슨 행이면서? 요식행이면서 무인행이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그 할 때 한자 한 개 가르쳐 줬잖아요. 수. 그지? 요거는 제방변이 있는 거. 요거는 무슨 수? 줄수. 요거는 무슨 수? 받을 수. 그럼 저번에 대리 설명할 때 대리 약간 설명할 때 그지? 상대방 있고 원래는 상대방 해야 되는데
요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지? 그럼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해가지고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무조건 법정 나오면 무슨 규정으로 바꾸라? 법률 규정. 그럼 요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은 아까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빨리? 대리인.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그걸 넣자 빨리 수권 행위 그거 외워야 되게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이때는 줄 수 받을 수 줄 수 그제 수권 행위에서 됐습니까? 여러분 10회 이전에는 옛날에 10회 이전에는 한자로 나왔거든 시험이.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쉬웠는데 한자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수업시간에 막 한자로 했거든. 그럼 처음 오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한자 일단은 선생 말만 알아듣고 칠판은 한 개도 안 하자. 근데 요게 한 두 달 지나면 한자 다 알아 싶은다. 그래서 여러분 10회 이전에 한 사람은 한자 이렇게 뭐 계약서 쓸 때도 잘 쓰거든. 여러분 법과목도 마찬가지다. 민법 총칙책 한 100페이지만 딱 읽으면 생활 한자는 그냥 끝나뿐다. 무슨 한자? 생활 한자. 쉽다. 반복이거든. 옛날에는 뭐 칠판에 한자로 다 썼습니다. 한글로 안 썼다. 다. 법률행위, 대리인, 본인, 상대방, 음수행위 뭐 다 무슨 자로? 한자로 썼거든.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지? 법정대리는 아까 무슨 규정? 법률규정. 그지? 법률규정. 그지? 하는데 요거는 요때는 무슨 수? 줄수. 본인이 권한이 수여하는 거죠. 그지? 그럼 요 수는 여러분, 그죠? 그, 사물을 맡기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무슨 인? 위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때는 무슨 수? 받을 수. 그죠? 물건을 보관시키는 사람을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토지 사가지고 내가 건물 멋있게 싣고 싶다? 건축업자 선임 해가지고, 건축업자 우리 집 지어주면 2억 줄게. 무슨 K? 오케이. 내가 일을 시킨다. 일을 시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노? 도급인. 무슨 인? 도급인. 건축업자를, 빨리. 건축업자를 뭐? 수급인. 간단히 급, 치치, 임. 이거 전부 다 뭐? 수임인, 수치인, 수급인. 그치? 이 무슨 수? 받을 수 있잖아. 이거 꼭 알아야 되니, 기본. 이거 뭐. 그럼 여기 요거 알아요. 요거. 뭐? 큰 입구에다가 대가 들어있는 거, 원인인. 무슨 인? 원인인.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위인행위다. 원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인이 잘못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러거든. 근데 요거는, 요거 잘 나온다.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법과대학 가면은 상법 시간에 음행위의 무인성, 음행위의 독립성에서 막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로 100% 나오거든. 또 사법 시험에도 옛날에 2차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음행위는 방식만 갖춰서 음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수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수표법에서 요구하는 방식만 갖춰서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지 그럼 뭐 자기가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다 참으로 발행했다 돌아왔다 뭐 발행권자가 뭐진다 나중에 뒤에 써먹는다 중요하대 이게 와 무인행위이기 때문에.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자기가 그럼 또라이 상태에서 발행했다 뭐 띵한 상태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발행됐다 돌아왔다 뭐진다 책임진다 무조건 와 음수평이는 유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성? 유통성. 다른 말로 거래의 신속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모진다? 책임. 그래서 엄격한 요식행위이면서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다? 아까 뭐? 유인행위다. 그러면 원인이 잘못되면은 뭐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렇대요.
그럼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지만 유인행위지만 요건 무인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그럼 의사표시할 때도 이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써먹는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식행위는 그럼 법인 설립행위 혼인 이혼 뭐 주로 가족법에 많잖아 그제 무슨 거 신고 음수행위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안 해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갑니다.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그제? 목적인데. 법률행위의 목적. 여러분, 유효하려면은, 유효하려면 이 목적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 유효인데, 목적은 몇 개가 있냐면, 거기 몇 개가 있다? 2번. 2번. 무슨정, 확정. 3번. 오른쪽 올라가서, 50페이지. 가능. 그 다음에, 4번 뭐? 적법.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 몇 개 있노? 네 개. 네 개. 뭐, 자, 목적에는 1, 뭐, 목적이 무슨 정, 확정. 두 번째, 가능. 세 번째, 적보.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네? 여러분, 집에 가서 만약에 동영상 같은 거 들을 때, 해갖고, 모르겠다. 되돌아가면 안 된다. 무조건 동영상 들을 때는 뭐는 없다? 백은 없다. 무조건 막 영화 보듯이 무조건 가고 한 번 다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게 중요하다. 가다가 막 백 하잖아요. 백에서 알았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납니다. 그게 많이 듣는 게 여러분 그죠?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죠? 여기서 만약 이게 한 페이지를 어떤 그 외우잖아요. 예? 여러분은 한 줄 외우고, 다 외워지면 두 줄 외우고, 다 줄 외우면 세 줄 외우고, 다시 한 줄부터 세 줄 외우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공부의 신에 나오거든.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외우려고 생각 안 하고 많이 읽는 게 외워진다. 뭐 한다? 많이. 그러면 이거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표를, 시간을 재거든.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한 번 읽는데 10분. 두 번째 읽을 때 9분, 세 번째 읽을 때 뭐, 8분, 네 번째 7분, 30초, 7분, 6분, 50초, 6분, 20초, 6분, 10초. 빨리 읽는 거야. 빨리 읽는 거지, 자기가. 근데 나중에 하면은, 이거 하면은, 나중에 하면은 막 그냥 안 읽고 머리로 읽은 그게 외워지는 거지. 나중에 이거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 읽는데 10분 걸렸는데, 처음 읽으면 10분인데, 나중에 몇 분 만에 2분 하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지, 머리로.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천일생이가 방법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는 있잖아요. 뭐의 신? 공부의 신. 에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하고, 어느 게 크겠습니까? 어? 같다 이러면 안 되고, 공부의 신에는 1 곱하기 3이 훨씬 크다. 효율적인.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똑같은 책을 몇 번 보는 게 세 번. 내용은 똑같거든. 근데 각각 다른 종, 똑같은 내용은 내용인데 각각 다른 종류의 책을 몇 권, 세 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공부의 신에 나온다. 기본 상식이 돼. 예. 그런 거. 그러면 선생님 오늘 처음 알아서 심각한 문제다. 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책을 몇 번 보는 게 세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그 공부의 신에 나온다. 1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1등급 받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 이런 거야. 이렇게. 어떤 걸 외울 거 있으면 계속 외우면 외워진다, 사람은. 내 머리하고 관계없이. 자, 근데 그게 좀,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들을 때는 뭐는 없다? 백은 없다. 반복. 그지? 저기도 있잖아. 반복 학습이 기적을 부른다. 자, 그러면 좋다. 여기 무슨 정? 확정.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항상 이 법률행위 하면은 요 성립하고 효력 뭐 또는 성립하고 효력 또는 뭐 이행인데 이행기인데 그지?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냐면은 유효하려면은 뭐 무슨 내에 장내에 무슨 내에 장내에 장내라는 것은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아까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은 승립이잖아요. 예? 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 있었다 없었다 없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만들어서 주면 되고 내 게 아니라도 계약 체결하고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잖아요. 되겠으면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아까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러면 또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은? 판단 시점은 뭐? 승립 시를 기준한다. 예? 뭐를 기준으로 한다? 승립 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 유무효도 언제를 기준하냐면 승립 시. 유무효. 무조건 판단 시점 나오면은 승립 시 하면 된다. 유무효 판단 시점도 무슨 시? 승립 시. 시점도 무슨 시? 승립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어쨌든 확정은, 그러면 승립 시에 확정되어야 유효하다 하면 OX? X. 언제까지 확정하면 된다? 이행시. 그럼 승립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아니다. 고 승립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 그거 짱 중요. 어디냐면 50페이지 맨 밑에. 50페이지 맨 밑에 그 핵심 판례 시험 문제 짱짱짱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아까 계약 체결 당시는 승립시입니다. 승립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습니다. 승립시에는 언제 방법과 기준 그거 짱짱짱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확정도 언제까지만 장래 이행기인데 적어도 승립시에는 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준 방법과 기준 요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정은 조거 한 개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가능 무슨요? 가능 가능에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불능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능? 불능 불능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선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온다. 예? 무선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무슨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인데,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이거.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요건 여러분, 민법 한 번 다 배우면 요거 아는데, 처음에는 어렵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뭐, 불이 나가지고, 없다. 뭐 체결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 나가고 없다. 이건 무슨적 불능이란다? 원시적 불능.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갑은 매도인이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그래도 어쨌든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왜 체결 전부터 이미 불나가지고 원시적 불능 무효 근데 을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을은 계약이 뭐라고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지 믿었던 뭐 신뢰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예. 우선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됐는데 갑은 뭐 하면서 알면서 뭐 하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해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어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믿었던 무슨이 신뢰.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지금은 이해 안 간다.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거 대표적인 게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체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인데 이건 특이한 손해배상. 이건 신뢰의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이행 이행인데 이것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의. 그래서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한다. 요 대표적인 예는 요거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러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는 어른 무효이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신뢰이익 막 그런 거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어쨌든 요거는 요 갑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무슨 이익? 신뢰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그 다음에 이건 또 나중에 하겠지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무슨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이다? 원시적 불능. 그러면 요 원시적 불능은 시험 문제에 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 이건 잘 안 내고 원시적 불능 무효니까 아이 느낌 와야지 이거 가지고 내지 뭐 딱 느낌 오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주로 잘 낸다. 이게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내는데 냄새가 나와야지. 아니 냄새 못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왜 처음이니까 냄새 못 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은 요 두 가지다. 채무자의 잘못 귀책 사유.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잘못을 귀책 사유로 한다. 민법.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이라고도 하고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예. 그럼 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요 두 개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이행 불능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이행 불능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설명합니다. 중요하다, 요거.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다. 목적.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유무효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했노, 빨리? 승립시. 그러면 갑이 소유권도 있고 무슨 케이? 오케이. 그대로 뭐하다? 효제, 그제? 맞습니까? 예. 그럼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주냐면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갑자기 병이 자기가 3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몇 배로 사겠다? 3배. 해보니까 갑이 아직까지 뭐도 안 받았고 잔금도 안 받았고 뭐도 안 받고 잔금도 안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갑이. 우리나라는 등기를 기준하니까 부동산. 그럼 자기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3배로 했다 그럼 팔고 나중에 받은 돈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한 배, 뭐, 100% 무슨 배상해도, 손해배상해도 이익이다. 그래서 무슨 K? OK.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래서 이중매매 뭐하다? 유효다. 되겠습니까? 핵심 단어? 매매가 중요하지. 이중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중으로 약정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유효하고 그럼 요걸 제2매수인이라 한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만 계약은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갑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서 을은 계약을 무슨죄 해제권자 해제할 수 있다. 을은 계약을 무슨죄 하면서 해제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는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전부 다 이행이다. 요거는 실내이익이고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을이 받았을 이행만큼 손해배상 청구. 이걸 이행이익이란다. 예? 전부 다 손해배상하면 이행이익인데 요거 아까 계약 체결상이고 하실만 무슨 이익이다? 실내이익. 그래서 아까 요 특이한 이런 말씀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요렇게 이야기한다. 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고 을은 계약을 무슨 제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어쨌든 후발적 불능일지라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노? 갑. 그래서 갑을 항상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은 누가 줘야 되노? 매도인이 채무자다. 항상 여러분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됐습니까? 요거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빨리. 매도인. 그치?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여기서 매도인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갑이 병에게 등계해줌으로써 을은 갑에 아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후발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 무슨 배상?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이게 이중매매.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꼭 기억한다. 요건 제일 처음 모의고사 치면 요런 거 나오거든. 이중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다 하면 뭐 오. 이중매매는 뭐 오 두 번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니. 그런 거 나온다. 시험에는 막 한 게 아니고.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채무자 하면 매도인이라 했잖아. 그지? 누구? 매도인. 쌍무. 그러면 여러분 거죠. 또 요거 매매. 매매 한번 보자. 처음이니까.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그지? 자, 여러분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 빨리. 채무자지. 그지? 매수인은 물건을 받아야 되는 무슨 자? 채권자지. 그지? 반대로 뭘 주노? 대금. 대금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전 받을 무슨 자? 채권자지. 요 물건하고 돈하고 완전히 구조가 반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무계약이다 이러거든.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여는 무상으로 주잖아. 그지? 받는 사람을 수정자. 이때 받을 수. 정여자는 무조건 줘야 될 무슨 자? 채무자고 요거는 이전 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걸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거의 대부분은 유상이면서 쌍무거든. 그럼 이게 이제 보통 이거는 뭐 관계없지만 쌍무에서는 채무자 하면 누가 채무자야? 항상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래서 누가 채무자다? 빨리. 매도인. 매매에서는 누가 채무자다? 매도인.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위험부담은 뭘 위험부담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됐습니까?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거든. 언제까지? 27일까지. 그럼 매도인이 인천에 있는 선박업자가 됐습니까? 인천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선박회사 몇 개 되겠습니까? 배 만드는 회사 대한민국에. 예? 몇 개? 100개도 넘는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 뭐
뭐 현대 미포 조선 뭐 이런 것만 이제 조그만 배 만드는 회사도 많다. 많다 이게. 조그만 이런 배 만드는 회사 100개도 넘다. 그럼 대한민국에 제약회사 몇 개 있겠습니까? 몇 개? 200개 넘습니다. 무슨 회사도? 제약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한 회사도 있거든, 한 개. 어쨌든 인천에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배를 만들어서 언제?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거든. 그래서 매도인이 뭐 지키기 위해서? 매도인은 무슨 자다, 빨리? 채무자다. 요거는 무슨 자고? 채권자고, 그제? 배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25일 날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목포쯤 와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목포에서 무슨 사? 무슨 사? 폭사? 가라앉았단 말이야.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 만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았단 말이. 그럼 며칠 날, 26일 날 며칠까지 배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니 매수인은 27일까지 기다려도 배가 안 오더라 말이. 그래서 인천에 있는 매도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채무자가 무슨 사유 없이 빨리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걸 입증하면은 손해배상 챙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럼 뭐 없어졌습니까? 배만, 배는 누구? 채무자. 위험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그러면, 아까 했죠? 요거 기억한다? 인천에서 부산,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하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다? 배만, 배는 누꺼? 채권자, 채무자 한다. 배는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 위험 부담에서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면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위험 부담 되면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그냥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고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문제를 푸는데 위험부담 문제다,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요거, 요게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은 아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대표적인 무슨 매매? 이중매매.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아까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위험 부담되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냥 요거 나중에 뒤에가 계약법까지 다 하면 알아집니다. 계약법에 다 나오는 건데. 자, 그럼 다시 가능에서는 주로 시험을 뭘 가지고 내냐면 불능을 가지고 내는데 불능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근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건 계약 체결 사유 과실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 매도인 담보 책임 다음에 설명하고. 자, 요거는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연대.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매매? 이중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아까 인천에서 부산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폭풍을 만나간 무슨 사? 폭사.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러면 이런 위험 부담 되면은 요거 중요하다.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 기억한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후발적 불능.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유효하려면은 아까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승립 시에는 아까 방법과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되고 기준 승립 시에 반드시 모든 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그럼 가능은 무슨적 불능이 아닐까?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그래야 유효가 될 수 있대. 원시적 불능이 되면 유효, 무효, 무효. 무슨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야 뭐가 될 수 있다? 유효. 그치.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책 내용이. 시스템, 내 책 내용 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 이렇게 길게 해놨다, 이 맛이. 그럼 거기 안 보면,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 불능을 분류해서 51페이지 불능을 분류해서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금방 강의 들었으니까 불능을 분류해서 원시적 불능은 일단은 뭐다? 첫째 A에서는 당연 뭐다? 무효. A에서 당연히 뭐다? 무효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무효인 경우 줄치고 그럼 둘째 줄 무슨 체결 사유 과실과 계약 체결 사유 과실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밑에 C는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A 후발적 불능에서 A 둘째 줄 법률행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컨대 매매계약 후 건물이 불에 타 멸실된 경우 매매계약은 뭐하다? 유효인데 근데 여러분 자 만약에 매도인의 잘못으로 불탔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도인의 잘못 없이 불타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무슨 부담으로 간다? 위험부담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B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아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무슨 불능 매도인의 잘못으로 있는 경우는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매도인의 잘못 없이 불능을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렇게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목포에서 폭삭 그걸 셋째 줄 넷째 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고 당사자의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인 불능이 된 때 그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거 아까 인천에서 부산 목포에서 폭풍을 만나서 무슨 사? 폭사. 그거 위험 부담. 그거 기억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넷째 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럼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고? 매도인이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상대방은 계속 이행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럼 매수인은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걸 무슨 부담이라고 한다?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목적은 무슨 법? 적법. 목적은 무슨 법? 적법. 그지? 적법. 목적은 무슨 법? 적법. 그지? 하는데, 자, 무슨 법? 적법.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